자, 5일이네 역시나 급등 이후에 횡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구간은 두 가지입니다. 81.84를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80.26을 이탈을 할 것인지가 향후 5일이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구간이니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하 내용은 좀 똑같긴 한데 그래도 써드릴게요. 자, 5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1.84죠. 를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패턴을 기존의 패턴 이거요. 항상 말씀드렸던 요거. 기존의 이 패턴 돌파를 한 이후에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역할 변경을 잘 했고 이후에 있고 횡보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돌파가 나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급등으로 돌파하면 뭐 한다? 버려야겠죠. 자, 2차로 82.28 부근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신호라고 보여지며, 자, 3차로는 82.83, 4차로는 83.40, 부근까지도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까지의 여기요, 이 구간 상승세도 예상이 되니 참고해 보시길. 자, 반대로 오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해서는 자, 1차로는 80.26이죠.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하락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횡보 이후에 이탈이에요. 강한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현재 차트만 놓고 보면 급등 이후에 뭐죠? 횡보. 그렇죠? 비타점이 되겠죠. 자, 2차로는 79.92. 자, 3차로 79.58. 부근까지도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며, 자, 4차로는 79.23이죠. 까지도 깨진다면 5일이는 하락세 5위로 변경이 되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향을 쓰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거 시향 쓴 거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